Hey, what's up, boys? What up, my gang? Hey. Do you want to cut my shirt that I have to wear for me? You seem like you're good at fashion. Cutting your shirt? Yeah, I'll do it for you. Just give me like 10 minutes. What's up, homies? What up, Kim Gi-young? What's up? I'm at Ossington. There's a show tonight by EXO. So EXO is hosting a show tonight. So they're having a photo exhibition. Yeah, I want to learn Japanese too. What up, Egom? What's up, Egom? So 오늘 EXO가 위켄드가 토론토에서 쇼를 호스트하는데 I'm shooting for them. So it's hella fun, yo, like. Yeah, 옛날에 제가 토론토 처음 왔을 때 나 무조건 엑소랑 작업해야지, 엑소랑 작업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엑소랑 작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 땡큐 뮤직. 그래서 또 쇼 스타트 at 4. 제 스토리 보시면은 in my story there's gonna be a link to Kotteri. So come through, like if you're in Toronto just come through. 여기 막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자극되고 있어요. Like it's crazy, bro. 펀 0524. Thank you, thank you. 어, 근희 씨, 티셔츠 보내준다 했는데. 티셔츠 제가 받으면 빨리 보내드릴게요. 저도 아직 못 받았어요. What's up, Ashiru? What's poppin', bro? 티셔츠 아마 제가 두 장 받아서 하나 중고나라 팔 수도 있어요. 중고나라 없으면은 중고나라 가서 검색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so, yeah. 이제 슬슬 gotta work, you know. 안녕 이슬아. What's up, 이슬? 토론토 놀러 안 오나? 진짜 여기 지금 방송에 있는 분들 중에 토론토 오실 분들 있으면 토론토 오자마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진짜로 맥주를 먹든 뭘 하든 just call me up. 윤배, 토론토 솔직히 전 처음에는 재미가 없는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한국이 재밌지. 막 클럽도 있고 사람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근데 토론토에서 내가 진짜 멋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멋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영어만 배워야겠다 하면 영어만 배우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토론토 한 번은 와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뉴욕에 있으면은 토론토 안 와도 돼요. 그냥 뉴욕에 계시는 게 최고예요. What's up, Wally? 민서가 빨리 곡 좀 내자, 제발. 거블린, 고맙습니다. Thank you. See this? Lexi gang, bro. So yeah, bro, like, it's crazy. 저도 되게, 원래 작업할 때 되게 기분 좋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토론토 아티스트로서 약간 드레이크나 위켄드랑 작업하는 거는 꿈이잖아요. 뭔 소리예요? 말 존나 잘 듣는데. 말이 험하시네. 화이모다. 화이모. 헤이 세미. 여 세미. Come to Ossington tonight. We're having a show. What's up, 콰이모? 잘 지내나 좀. 아무튼 진짜 토론토 오시면은 제발 연락 주세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토론토 걷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DM이 오는 거예요. 랍틱 씨 봤다고. 근데 토론토에서 나를 어떻게 봤지? 싶어서 보니까 토론토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절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아쉽더라고. 왜냐면 난 진짜 만나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얘기라도 들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진짜 토론토 여행 오시거나 뭐 캐나다 근처에 온다 하면은 연락 주세요.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놀면 좋잖아. Coming back to ATL? Yo, ATL's fucking lit, bro.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 토론토로 오십시오. 한국은 아마 내년 4월에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군대를 가야 돼요, 아직. 이게 아무리 랩을 잘하든 돈을 많이 벌든 내가 막 갱시시든 국방부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뭐 드레이크, 위켄드, 토리레인 그 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있어요. 드레이크 말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군대가 있어요. 네, 토론토 좋아합니다. 코리안 밀리터리 서비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조금 당황스러운 게 외국 애들 만나서 이제 걔들이 아 그러면 같이 작업하자 뭐 하자 막 친해지고 얘기를 하면은 내년에 뭐 하냐고. 그래서 코리안 밀리터리 서비스 가야 된다고 하면 애들이 진짜 북한인 줄 알아요. 깜짝 놀래요. 그냥 어 왜 2년 동안이나 가냐고. 근데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고 가는 게 맞고 다들 가고 어쨌든 나라 지켜주시는데 가야지. 하지만 족 같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불어? 야, 초등학교 땐 불어 배웠지. 캐나다 제2개국어? 그게 불어인데. 아 불어는 너무 어려워 진짜. 무슨 막 여자 단어 있고 남자 단어 있고. It's crazy. 진짜 나도 할 줄 아는 거 봉주르.
아, 한국 가고 싶다. 여러분들 한국은 어때요? 뭔데 그게? 은걸로 깡패?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 여러분 아시죠? 데이트의 준비물. 여자친구. 근데 캐나다도 이상하게 오늘부터 춥더라, 갑자기. 아무튼 빨리 한국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 다 같이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화이팅, 브라. 화이모야, 진짜 보고 싶다. 뭔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막 래퍼들끼리 막 누가 더 잘 나가니, 누가 더 유명해지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누구랑 연락하니, 막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열 기회가 많지 않았고, 뭔가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내 얘기를 막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병신이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면 내가 연락해서 술 한잔하고 내가 그냥 친하게 지내고 내가 좋은 바이브 만들면 되는데, 한국에서 너무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 뭔가 너는 이런 사람, 뭐 저런 사람, 뭐 whatever that shit is. 영몽아, 천국은 따뜻하니? 아무튼 저는 이제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존재 화이팅. 비싸, 브라.